중국에 상륙했던 14호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해진 뒤 한반도로 향하면서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시작돼 주말과 휴일까지 가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역대급으로 날이 참 더웠는데 이번 비로 가을 날씨를 찾을 전망입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는 이른바 가을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곤 하는데요. 모레까지 여름비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은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더위보다 비바람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사는 오늘 오전 9시경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다만 서쪽 건조한 공기에 막히면서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내일 흑산도 부근으로 향하겠는데요. 정체전선 형태의 가을 장마에 열기와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부산에 총 50에서 120mm,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또 내일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며 내일 새벽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인해 길었던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올해 부산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일수를 기록했는데요. 주말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다음 주도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10월 역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민경입니다.